못생기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지만 대체적으로 그 자태가 고와요. 왜? 꽃병 속에 물을 담아놓은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임신일주들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후덕하게 생긴 편입니다. 편안한 편인데 계유일주들은 조금 자태가 좀 곱다라고 그럴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미인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자의를 놓은 계유일주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 보면은 한마디로 좀 고독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유일주들은 결혼 생활이 평탄치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도 보니까 철새 계금을 짜고 있어서 사고는 아니지만 유인의 철새 계금을 짜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미 고독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업상대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천인의 유인을 놓고 있으면은 자르고 째고 찌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내가 뭐 의사가 되었던 살생 대권업이라든가 이걸 미리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편안하게 일생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상을 대체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일생이 굴곡이 대단히 많게 돼요. 자, 어떤 경우인지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제 보시니까 이 사람의 시비 운성을 이제 한번 보시니까 이런 경우예요. 계유는 포태가 어디로 들어가던가요? 병지 역마를 났어요. 그렇죠? 역마를 났어요. 자, 그러면은 똑같이 경금과 이렇게 로광, 경금, 경금과 신금의 로광을 났는데 뭐 어쨌든 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왕지를 깔고 있는 경우에는 주로 양간을 가지고 우리가 제1순위로 접목을 시킨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어느 쪽도 보니까 제왕을 놓고 있고 또 다음에 권록을 놓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하여튼 인성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성이 말이에요. 록왕을 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정명, 예, 갑을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록왕을 짜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계유야. 하나는 계유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완전히 여기는 양의 발산이죠.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음의 수용이잖아. 그렇죠? 우리 이제 기초 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런 용어가 아주 익숙해 있을 겁니다. 양의 발산이 있는 정묘, 음의 수용에 있는 이런 계유. 그러면 어느 쪽도 보면 전부 다 보니까 전부 다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인성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머니가 어쨌든 간에 여러 자식 중에서도 이 자식을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의미가 있어요.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 그래서 자칫 잘못 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고요? 어머니의 자애스러움이, 모자가 어머니 자애스러움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을 멸자시키는 모자 멸자의 형국으로 가더라. 그래서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거꾸로 자식을 튕겨나가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사주팔자에 놓이는데, 자, 어렸을 때는 그래요. 어머니의 부모의 간섭이 굉장히 아마 듣기가 싫었을 겁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이제 추억으로 지나가게 되지만은, 자, 이런 경우에요. 같은 인성이 로광으로 들어와도 정면은 양의 발산이 강해서 튕겨나갑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항상 걱정이 돼, 이 자식은. 어떤 걱정이라고요? 물가에 애를 세우는 듯한 그런 느낌 아시죠? 항상 걱정해. 근데 이 계유의 사람은 어머니 어떤 사람이라고요? 음의 수용이 있으니까. 계유는 자기 나름대로 조신하고 관조적이고 사색적이니까 이 어머니는 이 정묘의 어머니처럼 정렬은 같지만 항상 간섭하거나 그냥 끝까지 그냥 막 너 그냥 응? 조심해야 돼 이렇게 아이다르듯하지 않고 상당히 점잖하게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의미. 실제 그러니까 진짜 록왕의 기운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계유가. 계유는 어머니의 자애스러움으로 도와주는 거고 정묘의 어머니는 어떻다고요?
항상 그 자식이 물가에 서 있는 왜 양의 발세나 와 있으니까. 그래서 같은 왕을 놓더라도 우리가 정무냐 계유냐에 따라서 그 어머니의 성격 확연히 틀려지는 겁니다. 아셨겠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내가 비겁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종을 한번 해보시자고. 이제 여긴 종밖에 없어, 그렇죠? 여긴 종밖에 없잖아. 종을 비겁 종을 한번 해보시자고. 비겁 종을 하니까 수야, 수. 수 임수를 갖다 놓으니까 임류가 어디에 와 있나요, 지금요? 임류가? 그렇죠? 임류가 목에 와 있어. 그러니까 비겁이 목종의 병지에 와 있죠. 그렇죠? 비겁이 목욕의 병궁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정묘든 둘 다 병을 놓고 있잖아. 계묘병이든 정묘병이든 놓고 있죠. 정묘일주든 계유일주든 잘 나가는 형제들이 많아. 형제들이 많은 중에서 잘 나가는 사람 형제가 반드시 있어. 그냥